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프리티가든입니다. 오늘은 제가 닭이 장을 보고 왔어요. 실은 제가 이제 이렇게 대품 몇 개가 남아있는데 화분 만들 시간도 없고 해서 이제 화분을 사러 갔거든요. 강릉 쪽에 좀 다육이도 있고 하다고 해서 갔는데 다육이는 진짜 별 볼일 없더라고요. 다육이는 용인 쪽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장 보러 갔다가 그냥 몇개 사가지고 온 다육이부터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큰 성과도 없이 그냥 다육이를 보러 하루 종일 돌아다녔더니 지금 많이 지쳐 있어요. 목소리가 좀안 좋을 겁니다. 네, 다육이부터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샹그릴라라고 하는데요. 이게 옛날에는 3만원씩 했다고 하는데 제가 6천원 주고 사왔습니다. 네, 샹그릴라 예쁘죠? 건져 왔고요. 이게 자구도 자글자글 아주 예쁘게 많이 나오고 있답니다. 이거 이름이 요거는 조금 재밌어요. 아드레 미쳤스. 우리나라 말로는 아드레 미쳤다 뭐 이런 말 같은데 아드레 미쳤스라는 그런 다육이에요. 색감도 예쁘게 들고 호피무늬도 있고 그래서 제가 요것도 좀 예쁜 것 같아서 건져왔습니다. 요것도 2,000원 정도 준것 같아요. 요거는 와송이에요. 와송. 요것도 2,000원 줬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요것도 이제 저런 와송하고 비슷한 과인데요. 백엽송이라고 합니다. 제가 일본 염자금은 있는데 염자금이 없어요. 그래서 염자금이 여기 2,000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하나 또 건져왔습니다. 염자금. 그리고 요거는 집시예요. 집시 예쁘죠? 거의 라일락이나 뉘엔의 진주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게 집시입니다. 집시는 3,000원 줬습니다. 다육이는 요렇게 제가 오늘 가서 건져왔고요. 더큰 수확은 뭐냐면요. 제가 화분을 좀 저렴하게 구입을 해왔어요. 화분 좀 보여드릴게요. 네, 화분을 보여드리기 전에 황토볼 있잖아요. 그게 너무 두꺼워가지고 마사 같이 쓰기에는 너무 두꺼워서 이거 다육이볼을 사왔어요. 이거 6,000원 줬습니다. 2.5리터에. 여기 보시면 알지만 무릎병에 타고난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마사 대신 쓰기에 다육이불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화분을 여기 네모 화분부터 보여드릴게요. 요거 제가 얼마 줬냐면요. 이게 써있기로는 22,000원 써있어요. 예, 22,000원 써있고요. 요것도 써있기로는 12,000원 써있습니다. 길이가 이게 깊이 15cm, 이것도 15cm. 높이는 한 12cm, 15cm, 12cm 정도 되는 건데요. 요거는 가격은 12,000원 써 있었어요. 근데 제가 준 가격은 또 다릅니다. 뒤에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것도 이제 대품을 한번 제가 대품 저번에 사온 거 비치프리데 대품으로 사온 게 심을 데가 없어갖고 요거 한번 데려와 봤거든요. 요거 22,000원 써 있었어요. 가격은. 이렇게 보면 아주 멋스러운 화분입니다. 네, 그리고 요것도 아주 멋스럽죠, 화분이. 엄청 멋스럽습니다. 이렇게 보면 뒤쪽에는 이렇게 돼 있고요. 앞쪽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 가격은 얼마 써 있냐면요. 26,000원 써 있네요. 여기 뒤에 26,000원. 50%씩 샀어요. 그러니까 여기 22,000원에 두개 샀고. 이거는 26,000원짜리인데 50%에 샀으니까 13,000원. 하나에 12,000원인데 50%에 샀으니까 6,000원씩 샀습니다. 유튜버를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도매 가격으로 주셨습니다. 또 유튜버를 하다 보면 제가 화분을 쓸 일이 많고 많이씩 사와야 되니까 이렇게 가격을 저렴하게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다육이도 득템을 해왔지만 화분을 진짜 엄청 싸게 득템을 해왔답니다. 이게 총 47,000원 줬네요. 너무 싸게 줬죠? 하나에도 요즘에 막 3, 4만원씩 하는데. 이렇게 가격을 저렴하게 제가 오늘 화분을 구입을 해왔답니다. 그리고 다 마음에 들어요. 제가 아직 대품 분갈이 몇개할게더 있거든요. 비치 프리데랑 베이비 핑거랑 방울복랑 이런 거 아직 분갈이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 멋진 화분에 분갈이 하는 모습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은 좀 장본으로 하고 지쳐가지고요. 목소리가 좀안 좋죠? 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일 또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날 되세요.